우유만 먹으면 배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커피. 그 중에서도 라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직장인 김두유 씨. 점심을 먹은 뒤 라떼 한 잔을 마시고 나면 배가 아파 화장실로 달려가게 된다는데요. 우유만 마시면 배가 부글부글 끓는 이 증상. 바로 한국인의 75%가 겪는다는 유당불내증입니다. 유당불내증이란 우유나 유제품에 들어있는 유당을 제대로 분해하거나 흡수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소장에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락타아제가 부족할 경우 유당이 충분히 분해되거나 흡수되지 않은 채로 대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대장에는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세균이 있는데요. 이 세균이 유당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가스가 발생하고 대장 내 수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장의 연동운동이 활발해지며 설사, 방귀, 구역질,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당불내증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전생에 우유랑 원수라도 진 걸까요? 유당불내증에는 선천적 유당불내증과 성인형 유당소화장애가 있습니다. 먼저 선천적 유당불내증은 태어날 때부터 락타아제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런 아기들은 우유는 물론 모유도 잘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유당이 없는 특수분유나 우유를 먹어야 합니다. 유당불내증을 겪는 대부분은 성인형 유당소화장애에 해당됩니다. 성인이 되면서 락타아제가 자연적으로 줄어들며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어릴 때에 비해 우유나 유제품을 덜 먹게 되면 우리 몸이 필요 없는 효소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가 아파도 우유를 포기할 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당불내증이 있다고 해서 우유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유에는 칼슘, 단백질, 인, 비타민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우유와 유제품은 지속적으로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는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식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유를 꼭 마시고 싶은 유당불내증 환자들을 위해 두유노우가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유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양의 우유는 장을 자극하지 않으며 내성도 생겨 유당불내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식품과 함께 우유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경우 유당이 소장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서 우유의 소화가 쉬워집니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위장 속에서 우유 덩어리가 생겨 위를 지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락타아제가 분해할 수 있는 양의 유당만이 통과해 증상이 덜해지는 거죠. 아, 혹시 락토프리 우유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유당을 없앤 우유입니다. 대신 일반 우유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모두 들어있다고 하는데 유당불내증을 앓는 사람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겠네요. 아, 그런데 유당불내증 증상이 정말 심하다면 앞서 설명한 방법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우유나 유제품 섭취 30분 전 유당분해효소 제제를 먹으면 증상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오늘의 Do You Know? 유당불내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